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저도 있나요? 누구니? 안녕하세요. 이다정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다정 기자 보시죠? 네. 네, 요즘 한동안 보기 힘들었던 인물인데 오늘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강남의 뭐 스튜디오로 촬영을 하러 가다가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폭스바겐의 골프 8세대 모델을 타고 가고 있고요. 다정 기자가 자동차 기자를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2016년. 그때가 딱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다정 기자는 골프를 타본 적이 없어요. 골프 얘기만 엄청 들었어요. 좋은 차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네, 너무 재밌는 차다, 막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궁금했거든요. 아,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올 초 나왔나? 그때 출시했는데 사실은 2019년에 이 8세대가 등장을 했으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차를 좀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는 7세대하고 플랫폼을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내장재,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굉장히 과감하게 바꿨는데 나머지 부분 차체나 뭐 밖에 디자인도 좀 바꿨지. 근데 뭐 근본적인 뼈대는 똑같다는 거죠. 이 차에 이번에 바뀐 8세대 특징이라면은 요렇게 디스플레이 두 개하고 여기에 예전에는 이렇게 돌리던 방식의 라이트 다이얼 이거를 썼었는데 여기 버튼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 지금 내비가 나오는데 요게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플의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본적으로 내장된 내비는 없어요. 없어졌어요 아예? 아예 내비가 없어. 근데 또 뭐 이거 카플레이 써보니까 그게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거기다가 이런 거 딱 켜보면은 책도 읽어줘 리와이드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앱들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제 핸드폰에 있는 앱들 중에서 카플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앱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아서 이게 딴 거 안 쓸 것 같아 이거. 진짜 예전에 그 폭스바겐에 있던 카플레이보다 화질이나 이런 거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이 화면이 완전 다르지 이게. 네. 깨끗해요. 되게 고해상도의 좋은 스마트폰 보는 느낌. 네. 이렇게 되니까 뭐 딴 거 필요 없지 사실. 신기한 기능들 많이 리뷰들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터치로 해서 열선 켜고 끄는 거 두 개를 이렇게 터치해서 이거는 버튼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다 원가 절감이거든 사실은.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맞아요. 여기가 휑해요 어떻게 보면. 이 폭스바겐 골프의 역사적으로 특징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되게 고급의 부품을 저렴한 차에도 넣어준다. 그게 있고 대신에 여러 가지 부품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단가를 많이 낮춘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쪽에서는 토요타하고 비슷한 분위기고 폭스바겐은 그뭐 연간 천만 대 막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절감을 잘하는 그런 거지. 근데 안전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뭔가 깜짝 놀랄 기능들, 뭐 뜬금없는 거 이런 거 왜 안 돼 또? 소리도 나요. 터치 안 하고 불 켜지는 거. 또 여기도 이게 넘어갔는데 잘 안 돼 이게. 어려워 승질날 것 같아.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 라고 딱 넣어주는 거죠. 지금 앞에 계기판에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이 내비게이션은 팀앱을 애플 카플레이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연동은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 하면은 이런 거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기는 한데 그냥 저 앞에 있는 속도계, 그 다음에 앞차 따라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현황 보기 정도라서 좀 아쉬워요. 이 차는 2.0 TDI라서 디젤 엔진을 쓰는데요. EA288 EVO라는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폭스바겐이 요거 한국에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디젤 게이트에 나왔던 그 엔진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설명을 했던 그 엔진인데 쉽게 말하자면 요소수를 두 번 뿌려주는 거예요. SCR 장치를 두 번 거치게 해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디젤 엔진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엔진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향후에 모든 폭스바겐의 디젤에는 그 엔진이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외국에 보면은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 고성능 GTI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는 차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쉽지만 TDI, 2.0 TDI만 들어왔어요. 유럽 기준의 인증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유럽에 판매하는 디젤 차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솔린 차는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별도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뭐 전 세계 1% 점유율도 안 되는 우리나라 시장에 폭스바겐이 뭐 인증을 새로 받고 이 정도가 사실 수익성이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근데 왜 이 2.0 디젤을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2.0 디젤이 뒤에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이 차를 지극히 많이 겨냥하고 만든 차라고 보면은 뭐 현대 아반떼나 i30 이런 차들이 있을 테고 기아의 시드 같은 차들 이런 차들이 경쟁하는 차들인데 그 차들 보면은 경쟁 우위 요소로 막 뭐 저 프랑스 차들에 비해서 토션비만 쓰고 멀티링크 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골프도 멀티링크를 쓰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조그만 해치백인데 있을 거 다 있어 이런 얘기한 게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됐었죠. 이 차에는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있는데 지금 다른 때 타면서 해보니까 변속이 착착착 딱딱딱 윙윙윙윙 이렇게 변속이 쉬지 않고 되는 거를 알 수 있었죠. 10년 전에는 진짜 신기하고 부러운 기능이어서 되게 좋아했는데 아 지금은 뭐 그냥 듀얼 클러치 변속기 뭐 다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조집의 느낌은 좀 좋기는 좋아요. 특이한 거는 여기 변속기가 시프트 바이 와이어로 만들어서 모양이 바뀌었죠? 아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대나무 죽순처럼 생겼나? 이거 조금 쪼맨하게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쪼맨하게 생긴 게 이게 변속기인데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바뀌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S, D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 패들 시프트를 가지고 눌러줘야 되고 디젤은 고속도로 주행에서 연비가 아주 끝장이 나죠. 이거 공인 연비가 17.8인가 뭐 그런 정도 되는데 아마 고속도로 올라가면 25, 6 막 이렇게 그냥 나올 거예요. 하이브리드인가요? 하이브리드보다 더 좋아 사실은. 더 나오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평균 연비 잘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디젤은 아 이거 그냥 고속도로에서 발 컨트롤만 잘하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연비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을 자주 다닌다든가 아니면 주행거리가 고속으로 진짜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 디젤이 아직도 유효하고 괜찮죠.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헤드라이트가 22개씩 44개의 LED로 만든 헤드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상하향 조절은 물론 되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렇게 앞에 헤드라이트가 LED가 앞으로 쏘면은 여기를 막았다 열었다 하는 방식으로 앞차에 눈부시지 않게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실제 할인 고려하면 한 3,500만원대 정도에서 살 수 있는 차 치고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핸들링이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던 그런 아주 재밌는 핸들링이 이 조그만 차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공차 중량이 2.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도 뭐 1.5톤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가벼운 차에 전륜 구동 플랫폼을 가진 차가 핸들링까지 좋다. 이거는 굉장히 공학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내연기관의 뭐 거의 끝판왕쯤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2.0 디젤 엔진인데 제 차 볼보의 T5 가솔린 엔진보다 좀 조용한 것 같아. 이다정 기자도 볼보 타는데요. 그것도 가솔린이지. 네. 그거보다 조용하지 이거. 조용하다. 정차했을 때는 확실히 뭐 떨림이 좀 더 있기는 조금 더 있는데. 조용하다면 좀 그렇고 꽤 비슷하다. 비슷한 정도? 네. 볼보의 가솔린 엔진급이다. 그 좀 마음이 상하네. 이제 가속을 시작해 보겠어요. 오, 휠스핀 나는 거 봐 여기. 우와.
지금 살짝 점프했는데 느낌도 되게 좋네. 디젤 엔진이라 살짝 한 박자 늦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 야, 그래도 토크가 좋으니까 밀고 올라가는 게 힘이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2000에서 3000rpm 사이에서 소리가 되게 부드러워. 디젤 엔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소리가 나면서 가고요. 지금 일단 주행 모드를 스포트로 바꿔볼게요. 옛날에도 골프가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뀌었었어. 스포트로 바꿔보면, 오야야야야. 오. 오이, 막 껴들고 싶다. 오이, 잘 나가. 좋아요. 막 잘 나가.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차는 여전히 뭐 맞는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 재미가 다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 또 이런 각종 어시스트 기능들 다 들어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레인 어시스트도 되고, 아쉽지 않게 들어갔구나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이거 안 들어간 차들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안전 테스트 같은 데에서 점수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거의 다들 집어넣고 있죠. 근데 요 그래픽 같은 건 표현을 되게 잘한 게, 요 앞에 이렇게 누르면은 요건 이런 기능이야, 옆차, 옆 뒤에 차 어떻게 할래,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IQ 드라이브라는 기능으로 모아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차가 크지 않고 날렵하다 보니까 사실 시내에서 주행하면서 부담이 없어요. 주차를 하는데 우리나라 좁은 주차칸에 그냥 뒤로 쑥쑥쑥 들어가면은 아주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앞에도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폭스바겐 골프는 원래부터 시야가 좋았는데 A필러도 두껍지 않고 밑에도 이렇게 보닛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앞차 바로 밑에까지, 내가 키가 커서 그런가? 저기까지 다 보이고 굉장히 시야가 좋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차,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 차는 사실상 다음 차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8세대인데도 7세대 플랫폼을 그냥 한 번 더 썼다는 거는 9세대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닐까? 뭐 추측이에요. 개인적인 추측인데, ID3라는 전기차를 폭스바겐이 내놓잖아요. 그리고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쉽지만 골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2.0 디젤 엔진을 단 폭스바겐 골프를 살 수 있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가까운 전시장으로 당장 달려가셔서 사보시면. 오늘의 시승기, 이거 되게 짧게 아쉽게 서울 시내에서만 좀 타보고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시승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서 뭐 조금 더 뭔가 플랜을 세워서 저희가 장거리를 가는 시승을 만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야, 골프는 이거 진짜 매력적이야. GTI 나오면은 다시 꼭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짧게 간단히 타봤고요. 오랜만에 만난 폭스바겐의 골프, 굉장히 반가운 차였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다른 얘기, GTI 얘기 보고 싶으시면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